안녕하세요. 소마트입니다. 오늘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뭘 많이 꺼내놨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제가요, 예전에 굉장히 저렴한 시계를 샀었어요. 저희 딸아이 방에다 놓을 시계였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에 10,000원? 또 안 되는 돈에 이 시계를 사서 DP를 해놓다가 어느 날 인테리어를 또 바꾸기 위해서 딸 방을 페인트를 싹 칠했어요. 제가 페인트를 이제 벽을 투톤으로 칠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는 부분에 이 시계가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인트를 그대로 이용해줘서 이렇게 시계에도 페인트를 칠해줬었거든요. 이게 제가 블로그 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디자인을. 문제는 저희 아이가 한 2년 쓰다가 엄마, 저 시계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똑딱똑딱 소리가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계를 어떻게 살려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 부품만, 이게 원래 여기 있던 아이거든요. 얘는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애고요. 이렇게 무소음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소음이 안 나는 그런 시계 부품을 사셔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건 아주 간단하고요. 이 시침 분침을 떼내고 나서 보내만 하면 이걸 딱 들려요. 이제 무소음 아이로 교체를 해주시면 소리가 나지 않는 조용한 시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계 부품을 주문하다 보니까 이게 뭐 1,000원, 2,000원 막 구속들이 이런데 배송비가 더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런 김에 몇 개 사자. 그래서 이런저런 부속을 그냥 추가로 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심플해 보이는 시계 바늘도 좀 구입을 하고 요런 구속.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네 두 개 뎁스가 다르죠. 이거는 이 사이에 이제 어떤 판이 이렇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뎁스가 결정이 되잖아요, 깊이가.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고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깊은 것도 사고 낮은 것도 사고 그래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잘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잽싸게 얘 하나를 갈고 그 다음에 남은 아이들로 뭘 해줄까, 뭘 해주겠어요. 시계로 시계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시계를 한번 급하게 만들어 보기를 했어요. 요거는 그냥 같이 주문을 했던 건데요, 이거를 써볼까요? 이것도. 근데 얘가 메인은 아니고요. 저는 오늘 책상 앞쪽에 이렇게 메모판이 있어요. 거기에 어울릴만한 사이즈의 그런 시계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뭘 생각을 했냐, 이게 뭐예요? 이런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박스예요.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푸어링을 해서 시계를 만들어 볼까 해요. 제가 대학교 때도 남대문 가가지고 이렇게 구석을 사가지고 시계를 몇 개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계 그거 어떻게 만들어? 엄청 복잡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시계 조립이 굉장히 간단한 거더라고요. 자, 이게 본체죠. 여기는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속을 추가해주면 이렇게 벽걸이형이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오냐? 두께야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시계판이 오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나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로 고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원기둥들이 두 개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넓은 원기둥에 시침을 끼우고 이 작은 원기둥에다가는 분침을 끼우고 그리고 제일 꼭다리 위에다가는 초침을 딱 끼우면 그냥 완성이에요. 간단하죠? 배터리로 가는 뭔가를 조립하고 막 이런 거는 왠지 되게 복잡할 것만 같고 그렇잖아요.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니까요. 한국에서는 이게 인터넷으로도 다 주문이 돼요. 아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싸지 않거든요. 만들기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저처럼 이렇게 소음이 나는 시계를 무소음으로 바꿀 때나 이럴 때 사용하면 좋아요. 자, 여기다가 푸어링을 해볼 건데 이 박스 재질에다가요. 박스를 그냥 반듯하게 칼로 썰어줄 게 아니고요. 저는 좀 박스에 뜯어지는 그 형태 자체도 그대로 내추럴하게 이용을 할 거여서요. 한마디로 예쁘게 잘 뜯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박스 뜯어서 하는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저희 딸, 아들 그림 그렸던 것도 박스를 뜯어가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가 수채화로 저희 아이들을 그려가지고 액자로까지 만들어놨었거든요. 제가 이 박스 컬러도 좋아하고 이 박스의 그 재질감 그리고 뜯어지는 형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빈티지하고 약간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전 되게 좋아해요. 자, 이거를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뜯어볼 건데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저는 이렇게 약간 겹쳐줄 생각이에요. 여기다 제일 밑에 판,
그 다음에 약간 공간을 띄워줄 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약간 비틀어줘서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 구멍을 뚫고 시계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있어요. 요런 끝부분은요 골드로 처리를 해줘도 예쁠 것 같죠. 이렇게 뜯어진 라인대로 이게 될까요? 모르죠 뭐. 해보는 거죠 뭐. 자, 칼라들을 먼저 볼까요? 칼라는요 이렇게 레이어되는 형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 자체에서 컨트라스트가 너무 심하고 얘 자체에서 너무 화려하고 컨트라스트가 심한 것들이 이렇게 두 개가 보여지면 서로의 대비도 안 될 뿐더러 너무 화려하고 너무 정신없고 어떻게 말하면 좀 촌스럽게 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한 작품 안에서 이렇게 밝고 이렇게 어둡고 이런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밝은 색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래야 이제 작품 자체가 뚜렷하고 대비가 되고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작품 안에서 대비되는 색상들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조금 톤도 많이 죽이고 요 안에서는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마블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볼게요. 여기는 살짝 굴려줄게요.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색상 그대로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오늘 좀 정신없이 많이 섞을 거예요. 한번 섞는 것도 구경해보세요. 컬러들이 살짝씩 바뀌면서 어떤 색이 되는지, 그것도 재밌잖아요. 자, 오늘 섞는 데 사용할 컬러들 먼저 소개할게요. Amsterdam, Venetian Rose, Bronze, Greenish Blue, Sap Green, Light Gold, Windsor & Newton, Permanent Magenta, Lamp Black, Bebeo, Iridescent Blue Black, Dollaroni, Pearl Black, Pearl White. 제 생각에는 여기에 너무 스며들지 않고 이 재료를 망가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푸어링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약간 젯소를 바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의 판단 하에 요 젯소 한번 발라줄게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이 박스로 많이 뭘 만들고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큰 물건 시키면 큰 박스가 오잖아요. 그걸로 집도 만들고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왠지 이 박스는 친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젯소 모두 발랐고요. 이렇게 젯소 안 바른 아이한테도 푸어링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래서 괜찮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이 하실 때도 젯소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한쪽은 약간... 어머, 물 묻어있나 봐. 한쪽은 약간 코랄 핑크나 인디언 핑크 계열 그쪽으로 해보고요, 한쪽은 진한 블루 계열로 오늘도 이렇게 플로트를 써줄게요. 먼저 제일 어두운 색 먼저 만들어줄게요. 다크 그레이 먼저 하나 만들게요. 요거 펄 블랙이에요. 7 이리데센트 블루 블랙 3 정도, 펄 화이트를 2 정도. 그러면 플로트롤은 24. 아, 많이 들어갔어. 26 들어갔네요. 괜찮아요. 물을 5나 6 정도. 6 정도 넣어볼까요? 약간 블루기 살짝 도는 다크 그레이가 만들어지면 돼요. 좋아요. 자, 그리니쉬 블루 10 정도 넣고. 되게 의외의 컬러죠? 브론즈를 1만 넣을까요? 펄 블랙 1만. 그 정도 넣어주고 어떤 색깔이 될까요? 26에 브론즈를 약간 넣어주는 이유는요 더 그린기가 살짝 돌면서 부드러운 색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고요, 펄블랙을 넣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색상 살짝만 더 다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섞었던 거예요. 자, 다른 게 약간 느껴지시나요? 약간 이게 더 그린기가 돌고 채도가 살짝 떨어져서 더 부드럽고 약간 더 고급진 그런 컬러가 됐죠? 밝은 색은 많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펄 화이트를 메인으로 할게요. 8, 얘가 2 정도 될까요? 조금만 늘려니까 골드 아주 조금, 약간 웜한, 약간 너무 밝은 것 같죠? 얘를 조금 넣어줄게요. 맞아요, 이 색깔 아주 아주 맞아요. 잘했어요. 자, 아무도 없는데 나라도 나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펄 화이트 7에 그린 조금 넣고요, 골드. 아, 제가 맨날 하던 소리를 안 했죠? 물감과 플로트롤은 1:2, 그리고 물은 물감 양의 반만. 이건 얘랑 밝기가 너무 비슷해서 살짝 밝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화이트를, 펄 화이트를 조금 만들어서 거기다가 얘를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의 뭐야 코딱지만 확대 났어. 요런 확대해 드릴까요? 요런 컬러 네 컬러 만들었고요. 얘는 기회 봐서 사용할게요. 코랄 핑크 계열 어떻게 해줄까요? 제 감대로 해보자면 이 베니시안 로즈를 한 7 정도, 브론즈를 5 정도. 제가 가진 물감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하는 색을. 그러면 계속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아,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으면 약간 뭐 어두워지면서 아니면 밝아지면서 더 채도는 떨어지면서 아니면 높아지면서 약간 더 웜해지겠구나. 지금 얘와 얘를 섞을 때 저 머릿속으로 생각이 드는 건 약간 채도는 더 떨어지면서 더 이 색상보다는 조금 더 웜해질 거고요. 따뜻한 느낌이 들 거고 펄이 약간 들어갔기 때문에 펄기가 살짝 돌면서 약간 색상은 더 어두워지겠구나, 이런 계산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율을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지만요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더 탁색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색을 섞으면 너무 탁해지죠 색이. 딸내미 베이비룸에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컬러죠. 마젠타 4, 브론즈 2. 좋은데요, 여기에 저는 펄 화이트 조금 섞어줄게요. 거의 차이 뭐 안 느껴지죠? 약간 색이 펄기가 돌면서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말고는 별다른 차이는 없고요. 펄 화이트 15에 블랙은 사용을 안 하게 됐네요. 색상 속에는 멋있게 해놓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여기 반반을, 얘는 요거 한 방울이랑 골드 이만큼 넣을게요. 골드 좀만 더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큰 컵도 있고 또 이만한 컵도 있고 요만한 컵도 있고 작죠 제일? 오늘은 이걸 이용을 해볼게요. 아마 오늘은요 이거 자체 안에서는 막 크게 화려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단색에 가깝지만 뭔가 살짝 무늬가 있는 듯한 그 정도 패턴을 만들어주는 걸 목표로 해서요 해볼 거예요. 뭔 소리냐고요?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죠? 어두운 색을 담아줄게요. 정도 만들었고요. 얘도 한번 부어볼게요. 자, 어때요? 이거 자체로는 확실히 좀 심심하달까요? 좀 그렇죠. 이번에는 살짝 더 컨트라스트를 줘볼게요. 그리고 얘도 한번 남은 걸로 해보기로 했죠? 얘는 좀 이것저것 섞어볼까요? 대충 한 20시간 정도 지났고요. 다 잘 말랐어요. 제가 컵 위에서 이렇게 말리다가 이게 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기를 머금고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바닥에다 놓고 말리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급하게 그냥 막 부었는데요. 확실히 나무는 사포질을 한 다음에 채소를 먹이고 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결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처음에 부어줬을 때보다 패턴이 흐려졌죠. 물론 제가 좀 패턴을 일부러 많이 컨트라스트 없이 만든
받은 거는 사실인데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없어진 게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조금 더 컨트라스트가 있게 했죠. 자, 요런 패턴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얘는 젯소를 안 바르고 그냥 한 거. 별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젯소 없이 해도. 자, 그래서요. 요렇게 두 가지의 패턴을 이렇게 레이어해서 표현을 해줄까 싶어요.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제가 종이를 이용한 이유가요. 자연스럽게 찢어진 라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금색으로 처리를 해주려고 해요. 다른 재질로는 이런 느낌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골드는 좀 약할 것 같고요. 진짜 골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파우더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예전에 누가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크릴용인지 워터컬러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갱이가 굳지 않고요. 얘는 다 부셔져요. 그냥 뭉쳐져 있을 뿐이고 이거 전용 바인더를 사서 해야 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바인더 역할로 이 골드 물감에다가 얘를 잘 개서 사용을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우선은 제가 원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서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골드 물감을 그냥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나죠. 얘를 한번 섞어줘 볼게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금색을 테두리를 따라서 발라줬고요. 나름 느낌 괜찮나요?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자, 이 바늘에다가도요 뭔가 색을 입혀주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뭐 금색도 예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다가 색을 입혀주려면 여기에도 젯소를 좀 칠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꽂아지는 거거든요. 초침을 딱 꽂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금속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를, 그러니까 물감을 바로 바르기에는 뭔가 접착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질 위에다 젯소를 발라줌으로써 물감과 금속 재질 간의 점착력을 높여준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역할을 해요. 이따 봐요. 초침이 좀 길어야겠죠? 초침을 젯소를 한번 다시 좀 발라줄게요. 금색 파우더 타지 않은 걸로 발라볼게요. 한 번에 될 것 같지 않죠? 약간 러스티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은. 아무래도 바탕이 어두운 색이었기 때문에 젯소를 발라준다고 하더라도 색깔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있다가 다시 칠해줄게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스프레이 같은 걸 쓰시면 돼요. 근데 없으니까 가진 걸로 해보는 거죠 뭐. 저는 약간 이런 러프한 느낌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시계 자체가 미니멀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면 붓자국 같은 게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바늘들이 모두 다 잘 마른 것 같아요. 대략 이 정도 위치에 나는 놓고 싶고요. 제가 특이하게 인두는 있는데 송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송곳 대신으로 한번 써볼게요. 얘랑 얘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서 얘가 약간 이렇게 붕 뜬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싶어요. 여기가 깊이가 웬만큼 깊어서 그 두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넣을 걸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 너무 이게 좀 편편해야지 될 것 같아서 좀 다듬어줬어요.
꽂아졌죠? 봐봐요. 이렇게 너트로 조여줬고요. 자, 시침을 제일 먼저 넣어줄게요. 일단 분침. 시침 분침 들어갔고, 초침. 초침까지 한번 건전지 넣을까요? 자, 이렇게 시침도 잘 지나가죠? 디테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고요. 잘 시침 분침 잘 돌아가고 있죠? 4시 15분이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너무 예쁜데요? 빨리 한번 걸어볼까요? 자, 여기는 제 책상 앞에 있는 메모보드고요. 어때요? 여기다가 한번 고리에다가 걸어봤어요. 얘는 예전에 유니콘 제가 시멘트로 전개도 다 만들어서 만들었던 건데 뿔이 부러졌어요. 제가요, 4월 달력에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놔서 그냥 깨끗한 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갑자기 12월 달력이 됐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소마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